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이동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차량 도난 방지 장치 미비 문제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도난 사건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반발을 사온 현대차와 기아차가 결국 집단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총 2억 달러 규모의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은 18일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며 이번 합의에 드는 총 금액은 약 2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도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다양한 도난 방지 장치 구매 시 최대 300달러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번 합의안을 검토한 뒤 오는 7월께 이를 예비 승인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습니다. 이후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합의 조건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한 개별 당사자들에게 통지됩니다. 이번 집단 소송 참가자 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년부터 2022년형 모델 약 900만 대가 절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의 암초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8일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법무부가 이 같은 소송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습니다. 뉴욕시와 뉴저지주가 2026년 열리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주최 2026 피파 월드컵 대회의 로고를 공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뉴욕시와 뉴저지주는 18일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필 머피 뉴욕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상징하는 로고를 대형 빌보드에 올리고 축하하는 킥오프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피파 월드컵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의 16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그러나 104경기 중 대부분이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 뉴저지는 허드슨강 서쪽에 있는 매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개막전과 결승전 등 중요한 경기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정상화 위원회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변종덕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가 정상위에 선거를 협력하기로 한 단 하나의 이유는 공명정대하게 제38대 뉴욕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상위 소속 민경원 선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두 명의 후보가 이미 등록을 마친 만큼 어느 한편의 치우침 없이 열과 성을 다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면서 원칙과 회칙에 어긋나지 않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대위가 모든 역대 회장들을 초청 양측이 함께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화합의 자리로 추진됐지만 정상위 측 역대 회장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화합이란 단어를 무색해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